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모든 설명해 주는 남자 김루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영웅 증강 저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게 13.5패치인데 이 맞춤형 슬롯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 활성화된 특성 한 개당 맞춤형 슬롯을 한 개를 주는데요, 최대 3개까지. 이 활성화된 특성이란 여기 보이는 무한대팀 특등사수 에이스처럼 현재 필드에서 활성화돼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를 활성화된 시너지라고 하고요, 이 시너지 한 개당 맞춤형 증강을 한 개씩 준다는 겁니다. 이거는 제가 꽤 많은 실험을 통해서 맞다는 거를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정 증강을 저격을 하고 싶으면 시너지를 무조건 3개까지 띄우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영웅 증강이 이전 전투에 사용되었던 필드에 연관이 된 것만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. 그래서 지금 보시면 3-1 전투에 싸움꾼 에이스 위협으로 나갔습니다. 그러니까 3-2-3 증강이 떴는데요, 싸움꾼 위협이 떴어요. 자, 그래서 제가 시너지를 바꿉니다. 무한대팀 특등사수 에이스로 바꿔요. 그 다음 영웅 증강 리롤 누르면 당연히 이전에 관련된 게 나와요. 싸움꾼 에이스 싸움꾼 이렇게요. 근데 세 번째부터는 달라집니다. 이게 버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리롤을 돌리면 무한대팀 에이스 그리고 관련 없는 게 나와요. 저희가 분명 무한대팀을 안 썼잖아요. 어모대도 안 쓰고 해커도 안 썼어요. 분명히 처음 시너지 없어요. 세 개 다 쉔이 나오면 안 됩니다 원래는. 근데 쉔이 나와요. 그리고 제가 몇 번 저격을 하면서 느낀 건데 쉔이 뜨진 않더라고요. 잘 쉔이 뜨기도 하는데 조건은 모르겠어요. 근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만 그게 가능해.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는 쉔이 뜨진 않더라고요. 근데 어쨌건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면 쉔이 무조건 뜹니다. 쉔. 그래서 저희가 굳이 필드에 무한대팀 올리거나 뭐 특등사수 올리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1골드짜리 있잖아요, 루시안 판테온 11호 이렇게 3개를 잡아두고 증강 돌리기 전에 잡아두고 리롤 돌릴 때 올려서 돌리기만 하면 시간의 나이프를 100%로 저격이 가능해요. 아예 100%까지는 아니에요, 90% 정도? 왜냐면 이게 위협도 관련 증강으로 나오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3코 영증이 떴을 때 어떤 시너지를 가면 시간의 나이프를 확정적으로 뽑을 수 있는가. 일단 3코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시너지가 4개가 존재합니다. 4개가 첫 번째가 레이저단이에요. 레이저단은 3코가 없어요. 두 번째가 특등사수예요. 특등사수도 없어요. 또 하나는 에이스예요. 에이스에도 3코스트가 없어요.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무법자입니다. 무법자에도 3코스트가 없어요. 그래서 확정적으로 3코가 한 칸일 때 확정적으로 쉔을 뽑는 방법이 뭐냐면 무한대팀에는 쉔만 존재합니다. 그러니까 어모대를 올리기보다는 무한대팀 3개를 올리고 나머지 3자리에 무법자, 특등사수, 에이스, 레이저단 4개 중에 2개를 올리면 확정적으로 시간의 나이프 쉔을 뽑을 수 있다.